일하고 계시죠? 네. 자,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가, 원래는 남한테, 뭐 지금 순진하게 생기시고 빼놓고, 만 사람한테 만 도와라 그래, 우리가. 도화가 있어서 내가 사람들을 상대를 하고 살아가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 어떤 영업, 어떤 장사, 뭐 내가 내 사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으셔. 남의 집 밑에 있으신 걸로 보여. 네, 남의 집 밑에 네. 있죠. 아, 네, 네. 그래서 엄마 딴에는 원래는 내가 교사 출력이나 이렇게 해서 뭔가 책임적인 누군가를 가리키고 그러고 가야 되는 공무원. 막 이런 사주로 빠지셔야 되는 게 맞아. 네. 근데 아까 이렇게 남편이랑 이렇게 사주를 주셨을 때 네. 엄마가 가장 아닌 가장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셔. 가장 아닌 네, 가장. 네, 이해 가세요? 네네. 그래서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는 것보다는 아내가 본인이 돈을 더 벌어다 줘서 내 집안을 살려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감, 책임감이 있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엄마가 웃고는 있다 그러지만 내 속에서 내가 볼 적에, 제가 무당이 볼 적에는 되게 편치 못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구설과 관제가 들어오고 있다. 근데 엄마로 봤을 때는 개인적인 운세나 뭐 사주로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관제나 구설을 낄 여자가 아니거든. 그리고 화려한 사주로 봤자에 이게 있어. 빼딱구두를 신어라. 아니면 뭐 이런 게 좀 있거든. 뭐 결혼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해요. 근데 신의 가물도 없지 않아 있어서 내가 그 뭐라 설명해야 되지? 얌전한 사무직, 얌전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 네. 그리고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네. 남편이 안 망했어요? 이게 남편이 실패 수가 들어와서 네. 조금 놀아라. 백수의 팔자라. 한량의 팔자라. 그래서 우리 엄마가 가정에서 전전긍긍하고 엄마 딴에는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네. 그죠? 네. 그리고 내 가족이랑 내 가족을 지켜가고 싶어, 내 가정에. 그 이유는 엄마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의 자라온 집안의 환경을 보자 하니 화목하고 다복하고 또 이게 사랑이 막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집안에서도 들어올 적에 가정 환경이 내가 어떤 뭐 유년기 뭐 예를 들면서 뭐 오면서의 성장의 과정에서 엄마 또한 슬픔이 아픔이 있으신 양반이라서 내 이혼만큼은 안 하고 내가 가정을 지키고 어떻게든 내 몸이 으스러져라 하면서도 살아가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야. 네. 그죠? 네, 네. 근데 왜 자꾸 구설이 나오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볼 적에 남편이 그렇게 내가 올곧은 자리로 있어 보이지는 않아. 지금 놀아야 되거든 남편이. 네, 지금 놀고 있어요. 놀아요? 네. 엄마가 돈 버는 거예요? 네. 그럼 생활비나 뭐 생활고나 이런 건 엄마가 하시는 거네? 네,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네. 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뭐 좋은 일이다 안 좋은 일이다는 없어요. 네. 응? 근데 엄마를 보자니 정직한 일을 하고 계시진 않아. 응? 네. 네. 그래서 엄마도 사주팔자가 어쨌든 요 나이가 화려한 사주의 팔자 이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근데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뭐가 보이지? 뭐 물어봐도 돼요? 일 뭐 해요? 편히 얘기해도 돼요. 아 네, 유흥업소 다니고 있어요. 그지? 네. 뭐가 자꾸 반짝반짝 도와? 남편 몰래 다니는 거야 그럼? 그러면 이거 유흥업소를 남편 몰래 다니면서 지금 생활비를 대고 있다는 뜻이야? 아니요, 알고는 있어요. 남편이 알고 있어요? 네,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엄마 나이에 이제 뭐 정상적이 그래. 유흥업소 다니는 걸 걸린 거야, 말을 한 거야. 어떻게 알고 있는데 멀쩡해요? 네, 그냥 제가 돈 벌어야 되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다고 해야 되나 뭐 그냥 허락을 한 거예요? 아니 빚을 까기 위해서 내 몸이라도 던져가지고 나서 그냥 알고 있는데 뭐 허락이라기보다는 그냥 알고는 있는데 알면서 모르는 척 그렇게 그런 상황. 네. 죄송해요. 기도 앉혀서 얘기하는 거야. 알고 있는데 모르는 척 한다는 건 엄마가 하고 싶은 생각인 거고
엄마가 말하고 싶은 내 남편을 지금도 지키고 싶은 생각인 거고. 그죠? 네, 네. 아니야? 맞습니다. 맞지? 네. 얼마 벌었는지 그 돈을 아는데. 근데 내가 볼 적에 그냥 뭐 이게 모르겠어요. 내 몸 바쳐 충성이야. 몸 파는 곳 다녀요? 이게 저 편히 얘기해요. 네. 네, 그래요. 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엄마 기차서 웃는 거야? 아니면 창피하고 민망해서 웃는 거야? 민망한 것도 있고. 창피한 것도 있고? 네. 근데 그거를 남편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거든? 알고 있고? 네. 그치? 네. 그리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 나서 지금 빚을 갚는 거야? 그냥 뭐 생활도 하고. 뭐. 빚도 갚고 남편 뭐 이제 좀 뭘 하라고 좀 옆에서 용돈도 주고? 네, 어쩔 수 없이 돈은 제가 버니까. 아니, 어쩔 수 없다 자꾸 얘기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언니는 어쩔 수 없어. 네. 죽느니 차라리 그것도 낫다라고 가는 거야. 근데 그걸 남편이 알아갖고 나서 그 돈을 받으면 어떻게 보면 이건 수금 아니에요? 왜 모른 척을 하고 있는 남편인데 언니가 나중에 이게 부부 생활이 좋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내 남편은 나를 안 버릴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서 몸 바쳐서 이렇게 뒷바라지라고 가정을 지켰으니까 설마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를 가정을 버리지는 않겠지요? 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거. 네, 사랑하니까 안 버릴 것 같아. 지금은 못 버리지. 네. 언니가 언니 몸 바쳐서 가정 지키는 건 좋아요. 그건 각자 가정을 지키는 건데 이 무당이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어느 남자가 내 마누라가 내 빚을 갚기 위해서 유흥업소에 몸을 파는 거를 눈치를 채고 알고 있으면서 그걸 돈을 받으면서 그걸 우리 언니가 사랑 지금 사랑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죠. 밖에 없죠.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남편을 보러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닌데 언니가 내 제가 점을 보러 왔으니까 자 아유 참 그 남편 일 안 한대요? 뭐 말을 한다고 하는데 힘든 일은 그냥 또 하기 싫어하는 것 같고 그냥 뭐 그냥 어영부영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용서가 돼요? 용서는 안 되는데 그래도 제가 남편을 좋아하니까 없으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네 화는 나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이거 나중에 본인이 자식 있죠? 네. 남편이 이거를 자식한테 발설을 하거나 알면 어떡할 건데? 설마 그런 말은 안 하겠지. 설마라가 사람 잡아요. 자식한테 네 엄마가 유흥업소 다녔다는 말은 안 하겠지만 나중에 버려졌을 때 네 엄마가 행실이 올바르지 못했다 얘기는 나올 것 같아. 왜? 어느 남자가 남편이 아무리 생활비가 힘들고 그러겠던 파산을 하든 막말로 자기가 뭐를 가든 이를 노가다래도 뛰고 휴지라도 아니 박스라도 줍든 공병이라도 줍든 할 거야. 노가다를 뛰더라도. 그죠? 네. 나 같으면은 우리 언니가 사랑이라 착각할지 모르겠고 가정을 지키는 건 아시겠는데 그거 갖고 내가 뭐라 하고 싶진 않은데요. 언니도 그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갈 일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버림받아요. 버림 안 받을 것 같죠? 네. 어느 거기서 용기가 나서 버림을 안 받는다 그래? 이미 몸을 판다며 노래방처럼 태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남의 남자의 몸으로 내 마누라의 몸이 탔는데 어느 남자가 우리 언니를 안 버려? 자기가 딛고 일어나면 버리지 않을까요? 근데 남자가 한량의 사주예요. 남자가 한량의 사주라고요. 근데 뭐 하나 물어봅시다. 자, 사업 자금을 본인이 대출을 받아서 친정에서도 가져다가 설마 지인들로 가져다 끌어당겼어요? 네, 뭐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빌리게 되더라고요. 언니, 자식 지켜요. 남편 지키지 말고 자식 지켜. 어? 나중에 언니나 자식이나 남편이나 셋 다 못 살아요. 미안하지만. 그리고 같은 여자로서 승질이 나는 게 어느 마누라가 몸을 팔고 앉아서 그 남편이 알고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달콤한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 지가 박스라도 주워야지. 남편 욕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어? 네, 네. 혼나려고 온 거 아니고 뭔 줄 알아.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게 네. 내 남편 언제 잘 될까요? 아니, 손 떨리는 것 봐, 나. 제가 아니, 좀 언제쯤 이거를 좀 안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남편이 언제쯤 좀 돈을 다시 벌 수 있을까. 네. 같은 뜻이네요. 네, 같은 뜻이에요. 제가 언제쯤 유흥업소를 그만둘 수 있을까요? 남편한테 상납을 안 하고 생활비를 안 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남편이 언제쯤 펴서 제가 이 일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야? 네. 남편 못 펴요. 정신 못 차려서 못 펴요. 운기는 있고 복은 있지만 못 펴요. 필 것 같죠? 네.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죠. 네. 그죠? 네. 이번 연도 안 되면 다음 연도, 상반기 안 되면 후반기, 두 달만, 세 달만. 그죠? 네. 돈 못 갚는 사람들의 주특기가 그거예요. 언니야,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궁에서, 같은 부부가 언니가 남편한테 뒤통수 맞고 사기당했어요. 저는 이렇게밖에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네, 이 무당이 매몰차고 힘들고, 조금, 좀 저렇게 막말하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막말이 아니라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 자식도 지켰으면 좋겠고요. 유흥업소는 무당한테 가서 언제 그만두냐고 물어보지 말고. 네.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어? 자기야! 자기가 나 사랑한다며. 내가 언제쯤 몸 안 팔고 유흥업소 언제 그만둬? 자기 언제 펴? 나 언제까지 일할까? 라고 물어봐. 무당한테 와서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이 얘기는 언니야 불쌍하고 가여워서 그래. 어? 이게 사랑이라 믿고 이게 가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 결국엔 벼림을 받는다니까. 어느 개가 지 마누라 몸 팔아갖고 생활비 해주고 지 빚갚을 거에 앉아있는데. 그죠? 네. 아니야? 그런데 또 어떻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또 상황이니까. 나중에 잘. 알아요. 그 마음 아는데. 네. 3, 4년 안에 못 그만둬요. 아마 남편이 이번 연도까지만 고생하라 그랬을걸?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힘드니까 이제. 이빨 빠질 때까지 할 거야. 그 똥꼬막에 돈 넣을 때, 돈 집어넣기 시작하면.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어, 내 새끼로. 엄마가, 뭔 돈을 버는 건 엄마 자유예요. 그죠? 네. 근데 그걸로 가지고 나서 미안한데 아이 학업 가르치고요. 네. 정정당당한 엄마, 아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도 사랑이고 가정 지키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네. 응? 네. 그거를 하다못해 자기가 내 마누라가 고생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남자로서 이게 되나 자기가 이혼을 해주고도 남아야 되고 아니면 그런 것을 못하면 자기가 죽을 만큼이라도 노력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주는 돈 받아갖고 띵까띵까 이러고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거기에 엄마야 엄마 여자로서 생각 안 해. 이 남자 조금만 만약에 올라가잖아 엄마 버리고 딴 여자 만난다. 아닌 것 같지? 저 무당이 헛소리 하는 것 같지? 악담 아니에요? 협박 아니야?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어. 엄마가. 그러니까 들어오시랬으니까 제가 그것만 궁금하지. 언제 그만두는지. 네. 그게 제일 궁금해. 지금 내가 얘기하는 남편의 얘기하는 건 솔직히 안 들어오죠? 귀에. 네. 응. 솔직히. 지금 웃음이 나오냐고요? 그 이런 얘기 하니까 화가 나죠? 그치? 네, 솔직히 조금. 죄송해요, 욕해서. 당신 남편 욕해서 미안해요. 정말 쌍소리 육두문자가 다 나오기 일부 직전인데 안 할게요. 어? 본인이 조상에서 봐봐. 금쪽 같은 내 새끼 이렇게 데려다가 이게 뭐 하는 꼴인지 봐보라고. 본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천상에서 보고 있고 나의 옆에 있다 그러면 이 무당이 욕이 안 나오게 생겼나. 근데 욕은 안 할게요. 그죠? 못 그만둬요. 3, 4년 안에는. 언제 그만둘 수 있는지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남편이 점쟁이니까. 거기가 답이란 뜻이야. 응?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이 안 들죠? 좀 답답하네요. 아 저도 마음이 안 들어요. 답답한 풀고 들어오고 싶어서 무당집에 왔는데 네. 더 답답하게 해서 나도 죄송은 한데요. 뭐 언제 그만둬요? 이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본인 좋다라고 스폰이라도 붙어갖고 남편이 알면 그 남자랑 가서 몸 섞어도 돈 떠들어 하고도 말 남을 남편이다. 아니야? 설마 그렇게까지. 설마 그렇게까지. 이게 2년 안으로 벌어집니다. 엄마 쪽으로 조금 귀인이 들어와요. 어? 나 좋다고 하는 놈 있어요. 네. 그치? 근데 그걸 남편이 알아봐. 얘기해봐봐. 내 남편을 시험하기 딱 좋다. 내 남편의 마음을 알기 딱 좋다. 가서 말해봐. 너 만나라 그러지. 그러면 그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말이 안 나오면 이 무당을 욕해. 괜찮아. 근데 그 말 비슷하게 나오면 내가 했던 말 잘 들어. 너 버림받아. 그리고 네 자식 못 지킨다.
그러니 이거는 3천 원 안에 못 그만둬요. 못 그만둔다 그러면 계속 이거를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정리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 나는 이 점에서 유흥업소를 언제 그만둬야 남편 언제까지 도와줘야 되고 사랑 뭐 이리, 사랑 같은 소리 하고 있다. 1, 2년 안에 못 그만둡니다. 그리고 남편이 1, 2년 안에 못 핍니다. 그럼 10년 안에 필까요? 아니요.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실 일이 아니라 남편한테 가서 물어보시고요. 언니 좀 가엽고 불쌍하니까 내 남편을 그렇게 만들지 말고 내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식 생각해서 정신을 좀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언니야?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어? 네. 사랑하세요. 그리고 많이 돈 벌어서 가지고 남편한테 물어보세요. 됐죠?